4월 3일 통영 고성지역 보궐선거 출마자 서필원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천년지기를 듣겠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네, 오늘 4월 3일 고성통영 통영 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인터넷 통영방송이 주관하는 가인가일의 색깔 있는 인터뷰 토크쇼. 네, 궁금해서 참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튼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들 또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알찬, 더 고급스러운, 뭐 더 좋은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자리를 놓고 1년짜리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가수 가인 가일이고요. 네, 저는 김용훈 기자입니다. 네네네. 박수가 다른 데는 쳐주던데 여기는 없네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요 며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진행하는데 우리 언론인으로서 김용훈 기자는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네. 사실은 이것은 안 되는 이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지만 이왕 치르는 선거인 만큼 좀 더 좋은 후보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후보자를 이번에는 꼭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네, 진행 순서까지 아예 김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국회의원이 되리는 이유, 당선하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절대절명의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통영 고성의 대중예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그리고 김영훈 기자가 묻는다는 긴급 질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 다 했어?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예비 후보자는 3년 전 우리 총선에 갑자기 나타나셨던 분입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 조정초등학교 통영중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부산 동아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그리고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출신입니다. 공직에 나서가지고 행정고시 24기죠? 24기. 예, 24기. 예. 그리고 울산 강릉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서필원 예비후보이십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서필원 후보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도저히 궁금하다. 도저히 궁금해서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색깔을 여기 와 보니까 색깔이 좀 화려해요. 다른 캠프와 달리. 예, 그렇죠? 발그스름하게. 네. 역시 네. 색깔 있는 인터뷰여서 색깔이 빨간 색깔. 네, 좋습니다. 필. 이런 컨셉은 어떠세요? 네, 인사 말씀과 한번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죠. 참 좋네요. 예, 저도 뭐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특히 오늘 김용훈 기자는 제가 잘 모르시죠. 가인가일 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예요. 뭐 가인가일 씨도 통영 노래도 많이 만드시고 특히 통영 가는 길 거기에 뭐 기차 타고 통영 가자 이런 가사도 나오고 제가 참 그 참 좋아하는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그렇잖아도 이런 식의 토크쇼가 정치에 제가 접목이 되니까 저는 마음도 좀 편하고 네네. 왠지 다른 이제 인터뷰 가면은 좀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뭐 이렇게 재밌게 풀어나가시고 또 아까 제목이 이게 뭐 참어 색깔 있는 인터뷰 이게 색깔 있는 이게 보통 이게 정치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인데 아주 재밌게 잘 엮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이 실제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이런 지역민들도 정치를 조금 더 바로 인식을 하고 가까이 다가서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획을 잘하셨다. 네네네. 예. 제 나중에 상 하나 주십시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네. 본격적으로 색깔 있는 인터뷰. 파란색, 빨간색.
네, 빨간색, 파란색. 네, 빨간색 인터뷰죠 오늘. 네, 네. 오늘 여기서 빨간색 인터뷰입니다. 예. 네, 김영 기자가 첫 번째 질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질의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감 능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서필원 후보자는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자질감 능력 등목 예. 스스로 생각할 때 가지고 계신다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랬으니까 네. 나오셨죠. 네, 네.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자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맨 첫 번째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있어야 뭐 된다. 뭐 출마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지역이나 국관리에서 쓰임새가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자부를 합니다. 제가 이 공직 생활을 30, 뭐 거의 3년을 했는데 이 차관을 했어요. 그래서 차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랑으로 차관이 아니고 차관을 하면은 이 국가가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을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자기가 일을 했던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더구나 우리 행정안전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 국무회의를 총괄을 하고 뭐 국가의 이러한 정책들을 총괄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관을 했다는 것은 국가가 돌아가는 이 시스템들을 헌해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 뭐 이런 데하고의 관계를 잘 가지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것은 제가 평소에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다. 그런 뭐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도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뭐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든지 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더 우선시 한다면 국민들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 들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 또 국민들과의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또 지역민들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 가져야 될 그런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제 나름대로는 뭐 평가는 해 주십시오만은 충분히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운영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예, 넓게 보면 해본 분하고 안 해본 분들하고의 차이는 뭐 다 알죠? 네. 뭐 경험의 차이. 예, 예, 경험의 차이. 경험의 네, 차이. 예. 네, 인정하시는 그러니까 분. 이렇게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당위성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고 네, 다 해보니까 다 하셨네요.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유까지. 네, 네. 또 두 번째, 네, 두 번째 질문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되시면 예. 우리 통영 고성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그건 예. 이제 이쪽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게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다른 일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생각하기 참 싫을 정도로 구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정부는 이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이 경제 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너무 무시한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 전체의 뭐 수요와 공급 또 사람들의 심리 이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면 여기서 어느 물꼬가 좀 막힌다든지 하면
거기에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정책을 새로 마련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지 못할 때는 어디서 어떤 처방을 해야만이 잘못된 물꼬를 바로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이 물론 취지는 뭐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방법론에서 너무 자유 이 시장 경제 원리라든지 이런 경제 이 일반적인 원리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야만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선이 여태까지 우리 지역을 이제 먹여 살려왔는데 성동조선이 완전히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이제 보도를 이제 보니까 성동조선을 다시 이제 이 매각하는 입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좀 불투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조선업은 이 고용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조선업은 회생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이 규약에서도 청정연료에 대한 이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경제는 분명히 살아나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동조선도 이게 굉장히 설비도 좋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란 말이죠. 그래서 적절한 운영 주체만 나타난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시민 모두가 지금은 조선업의 이 부활에 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고용문제 시대적 뭐 이렇게 변화나 뭐 이렇게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최우선 당선되시면 뭘 하시겠냐. 제가 지금 이제 그런데 잘못 질문을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조선을 비롯해서 경제를 부활을 좀 시키는 그 문제가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 또 고성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은 이 유구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소가야, 통제영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이제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하고 좀 접목을 좀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신화 SB 이런 부지를 가지고 도심 재생 사업을 하는데 저 도심 재생 사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우리 통영의 문화를 또 부흥을 알리는 그런 인프라를 계속 좀 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우리 통영의 과제다 생각을 하고 우리 또 통영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산업 이건 뭐 우리가 통영이 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같이 가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산업도 조금 ICT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좀 첨단화 시켜 나가서 부가가치를 좀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다시 활성화하고 도시 재생 사업들 이번에 보니까 성동조선에 입찰을 한데 한 군데 우리 이쪽 지역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좀 잘 돼서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조선 죽으면 맞아요. 다 죽는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셨는데 그 정권 심판론 이렇게 들고 나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자세히 보셨구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하여튼 봤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의 중간 평가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건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조선 산업도 회생 방안 네, 이것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미래 신성장 동력. 네.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궁금해요.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뭐 1년, 2년 뒤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나 지역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저 홍보물이 나가긴 나갈 겁니다만은 우리 통영을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저희 큰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신성장 동력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먹거리 산업, 그래서 LNG 벙커링 같은 것이 거기에 충분히 부합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연구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수소 관련 산업 뭐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 환경 이 해양을 깨끗한 해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요 이제 환경 친화적인 치유하는 이러한 해양 치유 산업 예. 이런 산업들 위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인근의 고성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 항공 산업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성까지 연계를 한 이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몇십 년간의 먹거리는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이 조선뿐만이 아니라 수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가면 정말 다 죽는다. 오히려 이 도시 고성 통영이 소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미래를 보면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 저는 개인적으로 관광도시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행도시, 여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관광업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관광도시, 관광업이 계속 예년 대비 또 재작년 대비 아주 현격하게 줄어든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30% 줄었다, 어떤 분은 뭐 한 2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즈인 것 같아요. 예. 관광객 유치, 관광객보다 여행객 유치 이런 게 좋은데 왜? 예. 예. 좀 스테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공약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렇게 주말 되면 굉장히 교통난도 복잡하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관광객 좀 줄었어도 이런 어떤 대책 같은 거 이런 게 좀 맞습니다. 예. 네네.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이 이 주말만 되면은 강구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 도로라는 게 주차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KTX 오늘 보니까 KTX 뭐 국무회의에서 뭐 예타 이제 조사를 면제한다는 그런 의결을 했던데 어차피 KTX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들어옵니다. 오면은 우리 도심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좁은 지역에서 도로를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큰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있는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광도 되면서 수송 문제까지 해결할 것인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도시철도, 도심 트램, 도심 트램을 저는 설치를 하는 게 제일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TX 역사가 어디 마련이 되게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시내까지 오는 뭐 버스도 물론 뭐 효율성이 있지만 그게 수송 능력 측면에서는 도심 트램이랑 우리도 외국 나가면 한 번씩 이제 일부러 찾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통영은 그런 시스템으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관광까지를 이렇게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제가 우리 통영을 죄송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관광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전에 뭐 케이블카를 했어. 케이블카 이제 수명이 다 돼가요. 또 루지를 했어. 루지도 뭐 몇 년 있으면 수명이 또 닿을 수밖에 없어요. 넥스트는 무엇인가?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조금 더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 30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중간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산업을
지금은 개인이 여행 오는 거. 이제 기껏 생각해야 가족들이 여행 많이 오는 거.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넘어서야 돼요. 관광에 해가 지지 않는 도시? 통영? 그게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 축구, 대학 축구연맹전을 통해서 5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축구연맹전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경기가 좀 나빠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업연수, 그 다음에 뭐 학회,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아마 수만 개가 될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 통영에다 좀 끌고 와야 돼요. 얼마든지 통영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뭐 제가 공문할 때도 이게 뭐 관련된 학회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학회, 뭐 정보학회 하면서 수없이 많단 말이죠. 이런 학회를 중계, 추계, 학술대회도 하고 이건 어디선가 해야 되거든. 근데 통상은 서울에서 그건 시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그 국회의원이 해야.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하는 게 시장이 물론 이제 통영에 관련되는 것은 시장이 주 책임자입니다. 국회의원은 거기서 어시스트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컨벤션 센터 같은 걸.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이제 지금 이름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뭐 좀 기업 단위가 연중 그런 연수를 하는 또 관광을 하는 이런 수요를 통영이 흡수를 해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뭐 계절에 따라 가지고 계절적 수요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러한 관광 개념을 떠나서 뭐 우리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면은 항상 거기에서 무슨 포럼이 열리든 세미나가 열리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통영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이렇게 여건이 좋은데 여태까지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 관광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된다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통영은 문화가 있죠. 예술이 있죠.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또 가인가일 같은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비롯해서 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인드만 제대로 갖추고 방향만 잡아준다면 충분히 우리 통영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의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네네네. 예. 어떤 그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 뭐 이런 거 굉장히 개선.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인드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 많이 바꿨죠, 저는 봐요.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세 번째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대중예술이 곧 경제다. 지금은 4차 산업이 대중예술 문화거든요. 이곳은 수산업도 관광업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4차 산업인 대중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문화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네네. 우리가 예술을 느낀다는 거니까 네네. 예술이라는 게 우리 살아가는 생활하고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술인만을 위한 예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러한 예술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얼마 전이 아니죠 오래 전에도 서울에 있는 문화 그 예술회관 광화문의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 그 예술회 그렇고 그 저 예술의 전당 네. 거기도 지금은 뭐 대중 예술 대중 공연 많이 합니다 많이 네네네. 하고 오래됐습니다 현재 예 네. 그래서 우리 저 여기 보니까 윤희상 그 하는 우리 국제음악당 네네. 윤희상 음악당 아니 국제음악당이지만 거기는 대중 음악은 이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름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것은 어떻게 윤희상 네네. 뭐 윤희상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천동에 기념관이 있죠 예, 개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윤희상 선생님이 이제 이념적인 걸 떠나서 태어난 곳이고 하니까 네네. 거기에 유품 메를린 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네네. 하니까 그런데는 윤희상 그 기념가로 이름 붙이는 거 저는 적절하다고 네네. 봐요. 네네. 물론 이제
이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 반대를 하지만 그 뭐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네네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네네. 또 우리 국내인들보다는 세계인들이 더 추앙하는 네네. 뭐 예술가니까 네네. 그런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음악관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윤희상 만일에 윤희상 음악관 이렇게 했을 때는 윤희상을 중심으로 한 음악이 중심될 수밖에 없거든요. 통영이 앞으로 이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은 저 음악단을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될 방향은 윤희상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통영 국제음악당 저는 뭐 훨씬 좋다고 봅니다. 예. 예. 그곳에서 예. 지금은 그 클래식 외에는 공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네. 되어 있대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조금 대중하고도 네네.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지금은 보니까 시에서 운영을 그렇게 했더만요. 네네. 그렇게 하고 그런 음악만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같이 이 공감을 못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통영 시민들이 좋아하는 음악당이 되어야 그렇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네. 좋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같이 공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중예술을 대중문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저 렌트를 하러 한번 저 문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대중예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회관 제가 2월부터 이제 공연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또 주차장이 또 작아가지고 예. 예. 근데 국제음악단 같은 경우는 시설은 정말 세계적인 시설이거든요. 아, 누구나 예, 다 뭐 차찬 네. 하는 격찬하는 그런 곳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예. 뭐 앞으로 예. 앞으로 그러한 것은 결국 운영 주체가 뭐 통영시이기 때문에 통영시에서 뭐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상 그 기념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이사장이 좀 당연직으로 시장이더라고요. 아, 시장이 되어 있대요. 예예 예. 그쪽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지난번에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 말에 한번 남궁옥분인가 한번 공연을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남궁옥분하고 박상민. 아, 박상민이 후배인데, 맞아, 네, 맞아, 뭐 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은 아니죠, 남궁옥분. 네, 선배. 네, 어쨌든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그런 또 음악은 또 가능하고. 아, 그러네. 가인가이시가 참...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네. 예, 그렇죠. 아무튼 앞으로 그래 한번 사람 무슨 사람 제 기억합니다. 그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제가 예술의 전당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품위는 지키는 범주 내에서 대중문화 대중예술하고는 당연히 같이 가야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정말 예. 반가운 말씀입니다. 자, 네네네. 네. 예고하지 않는 박수. 더불어서 예고하지 않는 우리 김영훈 기자의 긴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들 긴장하던데. 아니, 저건 다른 예비후보들 중에서 LNG 예, 아니, 예, LNG 발전소 예. 관련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제도를 그동안의 생각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보고 또 거기 또 반대는 또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것도 봤어요. 그래서 예. 갑자기 했던 생각은 그럼 또 우리 아까 후보자님은 또 이렇게 생태 환경 예, 아주 예. 그런 쪽으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 예. 자 이걸 지금 우리 예비부자께서는 예. 안정의 LNG 그 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지금 이게 조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대로 또 이상적인 뭐 그림은 뭐 이상적인 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네. 그래서 LNG 발전소는 말 그대로 LNG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전기로 만드는 그런 네네.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 공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더운 물이 나온단 말이죠. 네네. 이제 더운 물을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데 상당히 수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안정마인이라고 하는 데는 이 조류의 이 이동이 그 원만한 데는 아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정도 된다고 그렇죠. 굉장히 좀 네. 느린 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운 물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 일대의 수온이 뭐 1년, 2년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양식업 하는 데는 영향을 조금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반면에 거기에서 사는 어종들은 또 얘들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더 좋은 어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생태계에서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가 조금 정확하게 이 시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 공개를 하고 그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뭐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통영에 어장이 많이 있어요. 이 통영에 제가 생각할 때는 통영이 존재하는 한은 수산업, 양식업이 큰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LNG 발전소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창출하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이 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용이 얼마나 되고 거기서 시에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하고 이 만일에 거기서 나오는 게 어장을 좀 황폐화시킨다고 하면 그 황폐화시키는 이 가치하고를 충분히 비교 형량을 해서 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어장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면 어장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 정도 어장을 폐기를 하더라도 이 LNG 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통영시의 고용이라든지 보의 창출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더 크다 하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투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법 선택하라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안정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은 LNG 발전소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알고 있는데요. 어민들 어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네. 이제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정말 죽을 네. 맛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외면을 해서는 안 네.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뭐 어느 쪽의 이익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거냐 이제 이런 측면인데 그리고 우리 통영이 가져가야 될 2019년 4월 3일 고성 통영 통영 고성 보궐선거 출마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예비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사랑하는 마음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지금 어디도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서민들은 그런 게 엉터리 돼 있더라 그러고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런 데이터 상으로는 아무 큰 피해가 없다. 그 말을 믿는다면 LNG 발전소가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그냥 안 믿는단 말이죠. 이런 것은 그 결국 시가 그것을 좀 판가름을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자 그 정도로만 후보자님 선택은 유보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단기와 장기로 나누는데 네, 네. 그걸 딱 부지게 말씀은 못 하겠다. 그렇게 제가 그 이렇게 좀 빨리 넘어가 주시면 네, 시간이 네. 저 이건 진짜 정말 볼만 예예. 그 이렇게 많은 공약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예. 이렇게 지금 보관도 가지고 계시는데 예.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렇게 전략공천이라는 말이 솔솔 이렇게 들립니다. 전략공천. 전략공천 하겠다는 말도 들었는데 작가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전략공천이라는 이야기 저도 뭐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는데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도 뭐 이 좀 어떻게 하면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그러한 이제 일방적인 하향식의 공천인데 뭐 민주당 같은 데서도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당위원장을 지금 내려놓고 뭐 하대요 보니까 예, 하는데 뭐 조금 그래도 저는 낫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에서 뭐 그런 식의 공천은 뭐 하지 않을 거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당연히 이 선택권은 지역민이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요. 하시게 네. 그래서 하시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략 공천을 네. 아 전략 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자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한국당 서필원 후보자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천년지기 3분 브렉타임 갖겠습니다. 네. 천년지기 듣겠습니다. 4월 3일 통영 고성지역 보궐선거 출마자 서필원 후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천년지기를 듣겠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은 모양이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보배야. 자,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시민 모두가 천년지기처럼 지쳐있고 또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면 주는 그런 우리 모든 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특히 서필원 후보자께서 그렇게 되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노래를 좋아하시게 된 거죠? 아, 이게 저 대중적인 인기로 제 노래도 있는데 대중적인 인기 그 나는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이게 그래서 사람이 항상 뭐 좋을 때만 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굴곡이 있으니까 네네. 사실 이 노래 가사를 딱 들으니까 아 어느 땐가 갑자기 이게 필이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되고 또 불러 보니까 이 좀 재밌더라고 이게 네네.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아, 예, 예. 자, 2부 질문 때 네. 우리 김영 기자. 네. 네.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한 지금 9분인가 후보자분들이 결혼이 되고 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후보자 중에서 우리 서 예비후보자께서 자신이 가진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많은 후보들 있겠지만 예. 난 이건 내가 최고다. 앞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라도 예, 예. 어쨌든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 지역민들을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예. 그리고 뭐 실제로 돈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한 탄탄한 인맥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강점 아니겠습니까? 예. 간단히 좋습니다. 예. 앞서 네. 말씀을 좀 다 드려서 네, 간단하게 네. 정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돈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된다.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 네, 우리가 귀에 솔깃한 얘기입니다. 예. 예. 오랫동안 그 저도 후보자님을 뵈었었는데 고성이나 통영이나 행사장에 가면 항상 계시고 항상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차관 이제 그만두신 거죠, 그게. 네, 그만두시고 네. 내려오시자마자 바쁘게 다니시는 걸 보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저를 만나잖아요. 예, 예. 제가 자주 만납니다. 네, 네, 네. 근데 특별히 활동하는 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아, 네, 예, 예. 통영 고성에서 주요 활동? 예, 예. 하신 것들이 있으면 예, 네네. 예. 많은데 왜 없다 그러지? 야간 활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저는 이 지역에 온 지가 4년 됐네요, 벌써. 네. 했는데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요 장소가 지금은 선거 사무실입니다만은 이 이전까지만 해도
통영고성 발전연구소, 지역 발전연구소. 요 앉아서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막 밖으로 참 보이지는 않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통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정책적인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고, 또 지난 가을인가요? 가을에는 통영고성 리더스 아카데미라는 것을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매주 이제 서울에서 분야별로 제일 전문가들을 이 통영에 모셔다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들하고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요 자리에서 아닙니다. 우리 저 중림에 있는 장애인 복지가 장소를 거기서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뭐 그런 것을 한 이유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결국 지역에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도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앞으로 아카데미 출신들이 통영에서 활약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런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민생 투어라는 것을 제가 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한번 해봤는데 고성에 가니까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이 다니면서 민생 투어를 하는 거는 뭐 제보고 그때 처음이라 그랬대. 저는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민들하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고 또 민생 투어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도 또 문제점도 제가 많이 파악을 했었고 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뭐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활동 많이 했다고 네네.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리더스 아카데미나 이런 분을 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저거 뭐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예가 그럴 수 있겠네요. 예예예. 예, 예. 네. 홍보하겠습니다. 예. 뭐 눈에 일부러 눈에 보이게 네.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 토크쇼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여섯 번째 질문 김 기자 해 주시죠. 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서 예비후보님은 공직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울산시 부시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제1차관 굴지관 그런 공직생활 하셨는데요. 그 공직생활에서 그 성공했던 사례 아니면 꼭 이건 내 기억에 이건 정말 우리 통영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런 것 한두 가지 에피소드. 제가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 뭐 전자정부 본부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문서 대신에 전자. 그렇죠. 예. 그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문서 하나를 만들 때도 뭐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통영시에 보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절차를 거치느냐 하면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이 이제 종이로 이렇게 씁니다. 기한문을 이렇게 만들죠. 만들어서 계장, 과장, 국장, 차관, 장관 결재를 받았어. 문서로 이걸 딱 결재 받으면은 이제 통영시에 가는 문서함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통영시에서 이 사송이 직접 사람이 가서 문서함에 있는 문서를 다 가져와 가지고 또 통영시에 가져오면 이걸 분류를 합니다. 총무과 갈 거, 의학부과 갈 거 이렇게 분류를 해서 또 그 과에서 다 이렇게 또 거꾸로 절차를 결재도 받고 이래 가지고 다시 이제 이 해결책을 만들어서 다시 통영시에 문서함에다가 또 넣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또 가지러 와요. 가지고 와서 행정안전부 가서 이거는 조직기획과 인사기획과 늘 그 다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런 일을 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원시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자정부 본부장을 할 때 이 우리나라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그 시스템을 제가 그때 완성을 시켰는데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만은 본부장을 하면서 그것을 완성을 시켜서 개통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일상 하고 있는 앞에 컴퓨터만 출근해서 컴퓨터만 켜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딱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기한할 거 있으면 기한하고 결제할 있으면 결제하고 이게 전자적으로 그대로 정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장관까지 결제 받아서 발송도 그 시스템 안에서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뭐
문서를 받는 것도 다 돼요. 나중에 그 문서에 대한 평가까지 그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움직이고 할 필요 없이 이 시스템 안에서 기한하고 발송하고 결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한 게 제가 혁신기획관이라는 직위를 할 때 했으니까 불과 15년 전 일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죠. 예. 하여튼 그러한 뭐 이 전자정부 뭐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한 그러한 기업들이 뭐 사실은 참 제일 보람이 있고 큰 국가적인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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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 전자정부 본부장. 네. 예, 예. 네. 책이 아마 나와있죠. 아, 책에 많이 적었습니다. 아직 책을 안 했어요. 예, 예. 아니, 죄송합니다. 네, 책 볼 시간은 좀 없어서. 근데 일반 우리 국민들 생활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관계되고 그렇죠. 크게 밀접하게 네, 관계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인식은 못 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서나 조그만 밀알들이 모여서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네, 네. 예, 예. 나는 서필원이다. 네. 네. 서필원 그러면 서필왕 느낌도 막 나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서필왕 나는 서필원이다. 정말 후보자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뭐 네.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고요. 4월 3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예.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네네, 질문입니까? 네네, 네네, 벌써 네네. 마지막입니까? 아, 예. 뭐 저는 여기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여기 있습니까? 예.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필. 저는 필입니다. 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을 끝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면 네네.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많은 약속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이 약속은 제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어려운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문제 이건 제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고 1년인데 가능하겠습니까? 1년?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인 대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저 시민분들 너무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인 대로 저는 뭐 해 나간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이번 4월 3일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참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사실은 우리 통영에서 다시 이런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자존심이 참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겨진 우리 통영 고성의 자존심을 저는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드리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드리고 뭐 저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많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제게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고 또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이 한 몸 바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자들이 한 230명 정도 와 계시는데 네, 소리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들리네요. 네. 자, 궁금해서 찾아와 묻는 색깔 있는 인터뷰 인터뷰 보신 우리 김 기자 소감 짤막하게 한번 해주시고요. 네, 역시 공직을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예비 후보자님이라서 논리 정연하고 차분한 의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렇게 잘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가 서필은 후보자는 좀 힘이 없다.
왜냐면 체격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가 여기 4층인데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이쪽을 봐야 돼요? 이쪽을 보라고다가 또 이쪽을 봐야 됩니다. 한간에는 힘이 없다 서필원 후보자는 뭐 그런 말이 있는 듣고 있잖아요. 네. 또 관료 출신이라 예선 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한 그 리더십이 좀 필요한 이번 선거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필원 후보자님하고 뭐 밥도 또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는데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네. 또 어디를 가서 뵙도 참 그 이렇게 얼굴에서 용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얼굴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매력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힘이 있는 분이다.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경제를 말하는데 경험해 보셨으니까 또 국가를 운영해 보신 분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통영 방송이 찾아가는 토크 인터뷰. 네, 지금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통영 방송 또 우리 유튜브 채널 가가TV에서 방송됩니다. 통영 뉴스 또 시사 통영 이 코리아 뉴스에서도 함께할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 서필원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통영 방송 색깔 있는 인터뷰 가인가일 김용훈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통영